뿅뿅뿅뿅뿅뿅뿅뿅뿅. 두 번째 썰이요? 두 번째 썰은 그렇게 재밌는 거 아니야. 두 번째 썰은. 두 번째 썰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병장 때예요. 병장 때. 제가 병장 때인데 제가 다리털이 되게 많았었어요. 지금은 제가 그 레이저 제모를 해가지고 그 다리에 털이 없는데 옛날엔 털이 장난 아니었어요. 나 어지간한 털복숭이 남자도 나보다 다리털이 많지는 않았을 거야. 저는 몸에 털이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시면은 다리에 털이 없잖아요. 지금은 털이 없는데 어마어마했어요. 레이저 제모를 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병장 때, 아, 나내 다리털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병장 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목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파는 거. 면도기처럼 생긴 건데, 버튼 누르면은 윙 돌아가면서, 털을 면도기처럼 미는 게 아니라, 이게 잡아뜯어 뽑는 거예요. 털을 다. 털을 막 잡아뜯어 뽑는 기계가 있어요. 제목이라고. 그거를 샀어. 근데 그걸 어떻게 샀냐면은, 제가 이제 조교였으니까 보통 그 훈련하기 전에 조교들끼리 먼저 그 교육장으로 가 있어요. 근데 교육장이 산이라 부대에서 교육장으로 갈 때는 이제 간부 없이 병사들끼리만 가는데 도중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편의점에서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가고 이랬어요. 우리끼리만 가니까. 그래서 그 택배 배달을 그 편의점으로 시키면 돼요. 편의점으로. 편의점으로 택배 배달 시켜놓고 이제 훈련 갈때그 택배 찾아가지고는 교보지 창고에 숨겨놨다가 부대 들어올 때 다시 가지고 들어오고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만 되면 토요일만 되면 앉아가지고는 털을 뽑는 거야. 윙, 윙, 윙 이렇게 뽑는 거야. 털을 윙 뽑고 있어. 그러면 제 병장이었잖아. 심심한 주변 병장들이 와서 물어봐. 쌀뱀 그거 뭡니까? 그러면 이거 다리털 뽑는 거. 그거 왜 뽑습니까? 심심해서 뽑는 거야. 그러면 다들 와서 뭐 저도 해봐도 됩니까? 그러면 막 뽑아주면 막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다들. 뭐 졸라 아파 그거.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부대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약간 제가 그 메이크업 베이스도 있고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유난을 떨잖아 피부 관리에. 그러니까 아싸리 쟤는 피부 관리에 좀 관심이 많은 애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뭐 엄청 잘한다 이런 걸 떠나서 피부 관리에 이제 관심이 좀 많은 애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걸로 다리털도 뽑고 이제 겨털도 뽑고 막 이것저것 뽑고 재밌어. 근데 이게 군대에선요 진짜 할게 없어요. 너무 할게 없어. 뭐라도 할게 있으면 해 병장들이. 그래서 지들도 한 명씩 심심하니까 이제 막털 뽑고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애가 겁내 실수를 한 적이 있어. 겁내 실수를. 무슨 실수를 했냐면은 내가 병장이었는데 일병이 하나가 지 총을 잊어먹은 거야. 총을 잊어먹었는데 어떻게 잊어먹은 거냐면 조교니까 시범 보일 거 아니에요. 시범 보인다고 자기 총을 잠깐 후보생한테 이렇게 맡겨놨다가 이제 찾아오는 걸 깜빡한 거야. 그러니까 총이 사라진 건 아니고 누군가가 들고 간 거야. 그 훈련받는 애가 총두개 들고 간 거야. 그러니까 찾긴 찾죠. 금방 찾았어. 금방 찾았는데 뭐 아시겠지만 그냥 넘어갈 순 없거든요, 이거를. 얘를 조져놔야 되거든. 그냥 넘어가면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소령 하나가 오더니만 나를 딱 불러놓고 이러는 거야.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우리 팀을 부른 다음에 내가 그때 이제 팀에서 제일 높았거든. 그 소령이 어떻게 총을 까먹냐. 야, 이거는 싸라.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 아닌 거 알지? 그래서 네, 잘 압니다. 야, 나는 이거 터치 안할 테니까 니네끼리 얘기를 좀 해라. 그냥 넘어갈 일 아니다, 이거.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나랑 다른 상병들을 모았어. 그렇지만 다른 상병이 하나가 고모모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걔가. 이제, 아, 이거 제가 조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데 나는 또 그때 그 총이 잊어버렸던 애가 엄청나게 그 군대에서 부적응하던 애예요. 그런 거 있죠? 괜히 찍혀가지고는 똑같이 잘못해서 더 혼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의기소침해지고 되게 불쌍했어 걔가. 나는 관심사병 그런 건 아니고요. 관심사병은 조교 못 돼. 관심사병은 조교 안 시켜요. 관심사병은 아니고 그냥 내무생활에서 찍혔던 애야. 그냥 내무생활 못한다 눈치 없다 이런 식으로.
미움받던 애야. 근데 내가 걔 표정을 보는데 본인도 지가 실수한 거 알잖아요. 되게 막 스스로에게 실망한 표정, 좌절감, 절망감 그런 눈빛을 딱 보는데 아, 쟤를 너무 혼내면 안 되겠다. 여기서 더 정신적으로 몰아붙이면은 쟤는 정말 군생활 힘들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상병들 보고 야, 쟤, 아, 됐어, 니네 혼내지 마. 니네 쟤 말로 죽일라 그러지.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할게. 그랬더니, 딴 애들이, 아, 쌀상면 그거 못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저기, 누구누구 소령님도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데. 저거 가만 냅둡니까, 저거? 저거 죽여놔야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차라리, 야, 내가 니네 말안 나오도록, 벌 줄게. 나 믿어봐. 그랬더니, 막 다른 애들이 막 투덜투덜 대면서,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 저거 그냥 냅두면은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걔를 데리고 와서 물어봤어요. 야, 저기 예를 들면은 뭐 김개똥이라 치면은 야 개똥아, 너 지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건 알지? 그렇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안 돼. 근데 나는 왠지 너를 지금 여기서 몰아붙이면 네가 자살할 것 같다? 그랬더니 걔가 쭈르르 우는 거야, 갑자기. 우는 거야, 애가. 그래서 그래, 너 지금 잘할라 그러는데 잘안 되는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아는데, 그래서 좀 봐주고 싶어도 이거는 그냥은 못 넘어가. 근데 너를 더 정신적으로 몰아붙이고 싶진 않아. 근데 너한테 벌은 줘야겠어. 그랬더니 걔가 잘 압니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야.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 지도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한번 찍히니까 더 긴장하고 더 실수하고 그게 반복되던 애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안했어요. 야, 털좀 뽑자, 남들 보는 앞에서.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울다 말고, 잘못 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야. 아, 털좀 뽑자고, 혼은 나야 될거 아니야. 근데, 딴거 말고, 내가 누가 봐도 너 혼나고 있다는 거알수 있을 만큼 내가 해줄게. 야, 털 뽑자. 그랬더니, 아, 그럼 너 저기다 병장들 사이에 던져줄까? 그랬더니 막, 아닙니다! 알았어, 털 뽑자. 너, 저기, 뭐냐, 개인 정비 시간 끝나고 점호하기 전에 우리 내무실로 와. 그랬더니 막, 알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리고, 그날, 이제 점호하기 전에 우리 내무실로 애가 왔어. 이제 내무실 입구에서, 똑똑, 뭐, 충성, 뭐, 일병, 누구, 뭐, 몇 내무실에, 뭐, 용무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병장들이, 와, 뭐야, 왜 왔어? 그랬더니만, 이제 내가 그랬지. 아, 제가 불렀습니다. 일로 와. 걔가 왔어. 그래서 앉아. 그러니까 앉는 거야. 이렇게 앉아있는 거 내가 딱 이거 들고 제목이 들고 우왕 돌아가면서 털을 막 뽑았어. 그랬더니 막 얘가 아악 소리 지르길래 병신 새끼야 소리가 아니라 관등 성명을 대야지. 욕좀 할게요, 군대였으니까. 그랬더니 걔가 아 일병 김개똥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내가 털을 막 뽑았어. 그랬더니만 이제 병장들이 재밌다고 난리가 난 거야. 막 깔깔깔깔깔 대면서. 그러면서 주변 내무실에서 구경하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다리털을 다 밀어버렸어. 막 밀면서 다리털을 막다 밀어버리면서 막 혼냈다. 그러고 나서 내무실로 돌려보냈어. 자,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저 그때 걔 우리 상병끼리 회의할 때 혼자 바위에 앉아있는 걔 표정을 보니까 너무 안쓰러웠던 거야. 자괴감이 너무 들거 아니야. 자기는 잘하고 싶은데 안 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찍혔어, 못하는 애로. 그러면은 군대 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너무 긴장해서 더 실수하게 되고, 여러분, 군대 가면 제일 처음 느끼는 감정이 그거야. 내가 이렇게 병신이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었나?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애였나?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는 게 제일 크거든요. 걔는 그게 극한까지 갔던 상태예요. 그대로 냅두면은 더안 좋아져요. 악순환이야, 이게. 본인이 제일 속상할 텐데. 근데 이미 어떤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얘는 못하는 애, 얘는 못하니까 갈고 와야 돼, 혼내야 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거야. 근데 내가 거기서 이거 뭐냐, 제목이 들고 막 이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아, 걔 못하는 애? 이게 아니라 아, 걔? 그 다리털 뽑힌 애? 졸라 웃겼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걔 얘기하면은 병장들끼리 상병들끼리 얘기하면은 아, 그 새끼 조져야 돼. 야, 걔 무개념이야. 걔 일을 못해. 걔 패급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야, 걔 졸라 웃겼어. 걔 다리털 뽑혔어. 뭐 이런 얘기로 바뀌었어.
즉, 걔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 못하는 애, 낙인 찍은 게 아니라 웃긴 애가 된 거야. 그리고 군생활 잘했어요. 오히려 남들보다 더 잘하더라. 진짜 그래서 그랬어. 한명 살렸나? 걔 군생활 정말 잘했고요. 나중에 대장되고 전역할 때는 걔가 상병이 됐는데 정말 군생활 잘했어. 그리고 군생활도 잘하면서 걔는 밑에 아이들한테 괜히 이상한 걸로 혼내거나 하지 않았어. 자기가 괴롭힘 받아봐가지고. 그리고는 저 전역할 때 편지를 써주더라고. 저 전역할 때 편지를 주면서 세 장이었어요, 편지가. 이 쌀병장님, 제가 옛날에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주는 거야. 편지 읽어보니까 그러더라고. 뭐, 저기, 제가 정말 그때 이후로 군 생활에 정말 적응을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에 나가면 형이라고 부를게요. 그러길래 나 혼자 속으로 누나라고 불러, 이 새끼야. 혼자 속으로 그랬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또 이제 군대에서 재밌었던 두 번째 썰이에요. 아무튼 제목이로 이거는 군대 제목을 이거 뭘로 해야 되니? 제목이 썰인데 제목이 썰. 아, 두 번째 썰이 더 재밌어요. 지금도 제가 그 군대에서 친했던 애한 명은 계속 만나는 애가 있거든요. 되게 친한 애. 걔가 저한테 제가 커밍아웃 했을 때 걔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그 군대에서 제목이 가지고 설칠 때부터 이상하다 했어. 그랬어. 내가 커밍하니까 첫 반응이.